자, 논문 강의도 개설한 조국 전 장관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국 전 장관이 왜 올해 1학기 서울대에서 형법 관련해서 강의를 신청했다. 좀 논란이 일었는데 김 기자 추가적으로 하여튼 좀 설명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이미 알려진 그 개설하겠다고 한 그 형법 사례 특수연구 수업 이외에 또 하나의 강좌를 개설했다는 겁니다. 뭘까요? 대학원 논문 연구라는 강좌인데요. 보이네요. 이거는 석박사 논문을 지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가 직접 개설하는 강좌인데 아시다시피 조국 교수가 지금 서울대 안에서 논문 표절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의 논문을 지도하는 강의를 열었다. 이런 점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결국 손해는 학생들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데 조국 전 장관 과거에 학생들의 수업권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현행 법률과 서울대학교의 학칙에 따르게 되면 선출직 아닌 임명직 공무원은 휴직 제한이 연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법적인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장기간 휴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주게 됩니다. 그 점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현재 지금 저를 둘러싼 임명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종료되고 난 뒤에 나중에 정부와 학교와 상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에 너무 과도한 침해가 있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이제 서울대학교에 있는 사이트에 본인이 나 이런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신청을 순수한 겁니다. 네, 보시면 예, 형사 판례 특수 연구. 이건 일전에 이제 한번 저희가 짚어드렸던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뉴스라고 한다면 조 전 장관이 저 밑에 대학원 논문 연구 강의도 신청했다는 것이죠. 김 기자 설명 들어보니까 뭐 논문을 지도하는 그런 수업이라는데. 근데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조국 전 장관 지금 이제 재판도 받아야 되고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대에서 본조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논문을 지도하는 강의를 신청했다? 글쎄요.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 전임 교수들이 보통 학교마다 다르지만 보통 구학점을 강의하게 돼 있거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뭐 6학점, 9학점 이렇게 나누기도 하나 봐요. 그러니까 두 과목을 신청해야 되니까 아마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수업권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예컨대 뭐 구속이 된다거나 뭐 다른 신변상의 어떤 일이 벌어질 경우에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요. 그래서 이제 교수협의회에서 지금 오늘 어제죠. 바로 얘기를 해서 빨리 31일 날부터 수강신청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지휘해제든 뭐든 학교가 결정을 해달라. 그래야만 이제 학생들의 어떤 수업권이 방해를 안 받는다. 그런데 이제 형사 판례 특수 연구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이 대학원 논문 같은 경우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논문은 지도 교수가 거의 그 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교수가 뭐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한 학기 또는 1년 뭐 계속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더 신중하게 이 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권을 있습니다. 특권을 누리고 있다? 왜냐하면은 공무원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 범죄와 달리 공무원 범죄가 어떤 것이건 그 신분이 공무원과 관련되는 그리고 또 교육 공무원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 개시 내지는 수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 내용을 공무원이나 아니면 학교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그 수사 내용이 공무원 직무와 관련되는 범죄 사실이 통보가 되면은 그 해당 기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위 해제를 합니다. 직위 해제. 그러면은 그 공무원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아직까지 유무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볼 때까지 직위 해제 자체를 취소해달라거나 정지해달라고 하면서 공무원 소청을 제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렇게 서울대에다가 그 처분 결과 통보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심판인지 이와 같은 징계 절차 개시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것 자체가 아마 이 그 방송을 보고 계시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랑 조국은 뭔가 달라도 한참 다르구나 이걸 느낄 거예요. 예. 결국 그 자체가 징계 절차 자체에 넣지 않는다는 자체도 특권인 것이고 사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 그 학교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그 자체의 청렴성
공직으로서의 윤리성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절차에 신속히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건데요. 그럼 바로 이어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은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피고인 신분인데 근데 김 기자, 서울대학교가 징계를 조금 미루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좋습니다. 네, 이미 검찰은요 예. 지난 13일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뭐 범죄 사실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이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후에 직위 해제 검토 얘기까지도 나왔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서울대 측에서는 서울 연휴는 지나야지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강 신청이 이제 곧 날짜가 다가오는 데다가 학생들이 혼란을 빚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교수협의회에서 는 조국 전 장관의 직위 해제 여부 같은 것들은 좀 빨리 결정해라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조국 사태 이후에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입장을 피력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니 우리 저 오세정 총장님 빨리 조국 직위 해제 여부 결정을 하세요. 이거 학생들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김 교수님 말씀대로 이거 수강 신청하는 게 1월 31일 마지막 날이에요. 1월. 그럼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거 수강 신청 다 해놓고 만약에 그 이후에 조 전 장관이 예를 들어서 직위 해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과목은 없어지는 걸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학생들 또 다시 뭐 수강 신청해야 되고 이런 혼란을 누가 겪는 겁니까? 죄 없는 학생들이 겪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좀 징계 여부를 결정해 주시옵소서 서울대 교수 협의회까지 나섰다는 거예요. 조 부장 한 말씀 하세요. 네, 서울대가 참 딱합니다. 오세정 총장 깊이 고민할 겁니다. 아하. 왜냐?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죠. 조국 전 장관에게 빚진 게 많다. 마음의 빚. 네, 마음의 빚. 예. 그리고 지지 여부를 떠나서 잊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대 총장이 어떻게 이것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대통령이 중심을 잘못 잡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개설하겠다고 한 것. 예. 형사 판례 특수연구와 대학원 논문 대학원 연구. 대학원 논문 연구. 십수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직강, 형법 직강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논문 표절로 석박사 논문이 다 표절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학원생들의 논문을 지도하겠다? 얘는 정말 코미디 중에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예. 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느냐? 서울대가 조국 교수의 직위 해제를 지금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갈팡질팡이에요. 갈팡질팡. 또 서울대 총장은 대통령이 마음의 빚이 큰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위 해제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 못합니다. 신속하게 결정을 못하는 것, 이거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피해입니다. 예, 김 교수님. 대통령의 언급이 대통령의 언급이 지금 총장의 어떤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건 좀 확대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대 총장이면 사실 한국 최고의 지성의 대표나 마찬가지인데 예. 그런 부분에 이제 휘둘린다 그러면 좀 자격이 없는 거죠. 두 가지 축이에요. 하나는 이제 표절 심사 본 심사가 이미 들어갔거든요. 그건 사실 총장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벌써 이미 이제 구성이 됐는데도 아직도 판결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위원회 책임인 것이고 예, 예. 그다음에 직위 해제 문제는 사실은 총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요게 늦어지니까 맞아요. 이제 맞아요. 이 교수협의회에서 나온 것이죠. 빨리 결정해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역이 예. 다 모든 것이 총장 영역도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그 언급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많이 나간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정권의 눈치를 서울대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서울대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금 그래픽 나오네요. 네, 교수 4명의 예. 범죄 사실을 서울대 측에 통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때는 3일에서 10일 사이에 직위 해제가 결정이 내려졌어요. 예.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과는 너무나 형평성이 맞지 않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정권의 실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진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고요. 예. 중요한 것은 조국 전 장관의 산, 이건 어떤 개인적인 범죄 사실로 보기 어려워요. 민정수석대의 일도 있고 또 법무부 장관대에서도 반성이 없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게이트, 권력형 국정농단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서울대가 진실로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라면 설 연휴 직전에라도 내일이라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직위 해제 여부는 오세정 총장이 직권으로 뭐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사실 글쎄 뭐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오세정 총장의 뭐랄까요 판단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조국 전 장관이 유재석 감찰 무마권과 관련해서 최근에 불구속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그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 내용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자, 김 기자, 조 전 장관 측에서는 100% 다 거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그 공소장의 내용에서요, 혐의는 부인하고 뭔가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그런 태도를 얘기예요?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내용을 조금씩 나눠봤는데요. 일단 혐의를 부인한다는 차원에서는 변호인 측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국 전 장관, 유재수 감찰을 무마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그리고 그만 하게 된 거는 감찰 당시에 비위가 경미했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일단 친문들의 구명 요청을 받아서 보고한 사람은 백원우입니다. 그걸 조국이 보고를 받은 거예요. 아하. 라고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금융위 측에 비위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것 있잖아요. 그것은 조국 전 장관은 조국 전 수석은 비위 내용을 금융위에 알리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빼고서 통보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용을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변호인 측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 사실을 알려주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라는 게 조 민정수석의 결정이고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해당 비서관들이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는 조 민정수석이 지시한 거와 상관이 없는 거지만 여기저기 전화가 많이 온다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요. 아니 그것도 대해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 조 민정수석은 누구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박 비서관이나 백 비서관으로부터 여기저기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에 있는 내용을 조국 전 장관 측은 뭐 거의 다 부인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국 전 장관과 다이렉트로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부인하고 그리고 뭔가 조국 전 장관 밑에 조국 전 그 당시 민정수석이 데리고 있던 부하 직원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또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법조인이신 최 변호사께서는 동의가 되세요? 어떻습니까? 동의가 될까요? 아, 전혀 안 되죠. 전혀 안 됩니까? 국정행위는 기본적으로 서리로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얘기는 뭐냐면은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뭘 지시를 했는데 그것을 밑에 제대로 안 한 것뿐이지 나는 할 거 다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김칠춘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있어서 조국 장관이 지시를 해서 외부적으로 군감위로 갔던 그 문서를 제출을 해야 될 겁니다. 하하. 내부적으로 결재를 했을 때 물론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 사안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민정수석이 도장을 찍고 그 도장을 외부로 내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정말 그 본인이 다 지시를 했다고 하면은 그 지시 내용도 내부적인 보고서가 있을 것이고 그 보고서에 근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조사를 취하라라고 하는 그 결정이 금감위로 갔을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것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조국 전 장관 변호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예.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국정행위는 서면으로 하고 그 서면 자체에 과연 그렇게 돼 있는 것인지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문서조차도 갈아버려라 해서 허허. 조차 결과조차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감찰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하라라고 하는 언론 보도는 그럼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는 것이 이 다음번 다가오는 법정에서 반드시 밝혀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아, 최 변호사께서 갑자기 말씀하셔서 최선을 탁 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 이번 주에 그 유재수 씨 예.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여기에 대한 조국 전 장관의 공소장이 법무부를 통해서 이제 그 기자들에게 알려졌거든요. 예. 이 공소장 보면요. 정말 재밌어요. 뭐가 재밌으세요? 그렇게. 친문 핵심들이 총출동했어요. 아이고. 백원우, 김경수, 천경덕 이런 사람들이 유재수라는 사람 하나를 구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뛰었는가가 정말 그림을 보는 듯이 전개가 되겠습니다. 아하. 이 그림을 보는 듯이 어떻게 수사 결과가 나왔을까? 조국 전 장관이 진술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소장은 조국이라는 사람의 성정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과 함께 일했던 친문 인사들의 모든 행위를 정말 깨알같이 진술을 했어요. 아하.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자신은
유재수 사건은 경미한 편이어서 검찰에 수사 의뢰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김칠춘 변호사가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얼마나 재밌는 얘기예요. 유재수 사건이 경미합니까? 골프채, 그 다음에 뭐 오피스텔, 기사 딸린 차량, 금품 이런 거 다 받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경미한 사안이라 수사 의뢰를 안 했다? 이거는 지금 변호사가요. 조국 전 장관이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 그리고 이 감찰을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덮은 직권남용 이 부분을 자백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예, 예. 조국 전 장관이라는 사람의 이중성.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남들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해요. 아. 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죠. 방어한다. 네. 예. 그러면 개인과 개인 일가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것과도 또 배치가 돼요. 네. 그러면서 변호사를 통해서 내놓은 입장문은 스스로 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자, 우리 조국 전 장관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오늘 뉴스 하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민지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뭡니까? 네, 정경심 교수 오늘 정식 재판,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구속된 이후에 첫 재판인데요.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표창장 위조, 또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사건의 첫 재판을 받은 건데 지난해 10월에 구속영장 심사된 이후 구속이 돼서 90일 만에 이제 법정에 출석한 겁니다. 수의가 아닌 회색 자켓, 검은색 바지 차림으로 오늘 등장했고요. 그때 썼던 안경도 그대로 착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경심 교수의 모습은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본 건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당시의 모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경 한메스의 멤버들 표창장 위조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검찰의 방압 수사라고 생각하시네. 교수님 건강 상태는 좀 괜찮으신가요? 교수님 전부 부인하셨나요? 교수님 혹시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아까 성실하게 인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교수님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근데요 저희도 이거는 이제 지난 언제죠 이게?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네네. 때 그때 이제 출석할 때 모습이에요. 지난해 10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오늘 왜 정경심 교수가 첫 재판 받았다는데 그럼 정경심 교수 왜 카메라에 왜 포착이 안 된 거야? 이거는 영장 실질 심사 받을 때 지난해 10월 영상인데 오늘 영상 어디 갔어? 왜 없어?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자, 그래픽 좀 주세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시청자 여러분. 지난해 그 5월 31일부터 피고인들의 호송차 이동 모습이 비공개 조치하는 그런 조치가 지난해 5월 3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수감자가 법원에서 호송차 타고 내릴 때 셔터를 딱 내려서 언론 포착되는 걸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알 권리가 침해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이 제기가 됐는데요. 근데 이 영상은 뭔지 아세요? 저 조치가 지난해 5월 3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바로 저 시행되기 바로 이틀 전, 그러니까 지난해 5월 29일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에 셔터 내려서 언론 포착을 차단시켰다는 것이죠. 우리 조 부장, 이게 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큰 틀에서는 예. 이렇게 금지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 수갑을 차고 걸어 나오는 모습 자체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과 또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제어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대법원장의 이 호송 모습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어허. 네. 이랬기 때문에 이제 결정이 된 건데 문제는요. 이 결정 이후에 실질적인 과실을 정경심 씨가 지금 취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다소 논란이 되는 겁니다. 예. 아까 그 셔터 내리는 영상 있어요? 이거 지금 정경심 교수의 모습도 포착될 수 없었던 이유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오늘 정경심 교수 그 장면은 아닙니다. 참고로. 이렇게 예를 들면 정경심 교수가 타고 온 호송차가
도착을 하면 셔터가 탁 내려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내리니까 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법정에 와야 되거든요. 예. 이런 호송 버스를 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의 구치감이라는 데서 버스가 저렇게 내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포승줄에 묶인 피고인이 걸어 나오는 모습을 지금까지 썼다가 작년 5월 31일부터 금지가 된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경심 교수의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재판의 내용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좀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데 정경심 교수 혐의에 대해서 뭐 인정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검찰 측과 또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측이 좀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검찰 측은 아니 다른 어떤 사건보다 우리는 적법적인 절차에 절제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정경심 교수 측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하면서 정말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CCTV를 설치해놓고 들여다보듯이 그런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 내용까지 비판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예,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CCTV를 설치해놓고 들여다보듯 수사를 했어요. 이렇게 일단 전면 부인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경심 교수 측은 정경심 교수는 무죄입니다. 주장했다는 거예요.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 변론권이 있고 자기 방어권이 있으니까 당연히 예.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예. 법리다툼을 하겠죠. 이제 표창장 위조하고 그다음에 오늘 얘기 나온 게 입학부정 그다음에 사모펀드 얘기인데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죠. 그래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일종의 이제 기싸움을 오늘 처음 시작했다라고 예. 볼 수 있는 것이고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이 과정은.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근데 이런 걸 요구했다는데요, 최 변호사님. 정경심 교수가 이러고 시청자 여러분 이겁니다. 뭐냐면 정경심 교수가 우리 가족들이 써야 되니까 그 우리 컴퓨터 그거 빨리 돌려주세요. 정경심 교수가 검찰이 압수한 내 PC와 하드디스크를 돌려달라고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라는 걸 이제 신청할 수 있는데 그걸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내 PC랑 하드디스크 돌려줘! 이거 이제 법원에 신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검찰에서는 아니 말이에요. 증거의 원본 여부 문제될 수 있어서 최소한 증거조사 때까지는 압수를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게요. 가환부 신청을 한들 인용률이 크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의 과도한 요구입니까? 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근데 저게 내 PC라고 했는데 정경심 교수 본인 PC입니까? 동양대 PC 아닙니까? 하하. 어떻게 가족이 쓰기 때문에 달라고 합니까? 사실 밤에 한밤중에 자기 그 개인 그 어떻게 보면 은행 그 금융을 도와주는 사람하고 가서 동양대까지 가서 거기에서 한밤중에 통째로 가지고 왔다가 나중에 김경률 씨를 통해서 이미 받아놓은 것인데 그것을 가족이 써야 되니까 내가 그 돌려달라? 그 말 예. 자체가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PC 자체에 대해서는 반환 가환부 요건 자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아하. 나아가서 예. PC에 있던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그 정경심 교수의 자녀분들이 지금 써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요청은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 하지만 아시다시피 가환부를 신청하는 것은 정말 지금 써야 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신청하는 케이스가 거의 드뭅니다. 그리고 예, 그렇다고 해요. 원래 네. 그렇게 일단 그 영장을 해놓으면은 뭐냐면은 나중에 유죄가 되면은 그것은 범죄에 제공된 물품이기 때문에 몰수한다라는 판결문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 예.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집에서 쓰는 집기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디지털 증거를 알겠습니다. 압수수색 절차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반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검찰이 그 거부를 하니까 법원에 요청하고 하는 것은 결국 검찰이 부당하게 강압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론에 알리려고 하는 나름 그 목적 이외에는 현실적인 실효성은 없는 주장이라고 저 평가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 아닌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 오늘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과연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반성의 빛을 조금이라도 보일 것인가 개전의 정을 보일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요. 오늘 정경심 교수 측은 무죄가 선고돼야 된다. 무죄 선고. CCTV 설치해놓고 들여다보듯 강압수사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자 끝 빚었다. 제가 정리하면요. 예. 일반인은 휴대전화라든지 압수수색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 같은 특권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압수수색 도중에 법무부 장관이 남편에게 요청해서 수사검사에게 전화를 하는 것. 이거는 일반 국민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 반성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PC 돌려달라고 하지 말고
본인이 그 숨겨두고 있는 노트북 PC 이미 제출해 주신 국민들은 그걸 바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참고로 오늘 정경심 교수 측이 재판에서 보석을 좀 보석의 필요성을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일단 그 보석 요구에 대해서는 보류 결정을 내렸답니다. 당장 보석시켜주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참고 삼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